문자로 이렇게 점사를 보면은 점사가 안 나온다. 그래서 꼭 국채를 줘야지만이 조상청에서 공수를 준다라고 하시는데 국채 안 없어도요 점사 나와요. 크게 따지고 보면 큰 개연성 없습니다. 이제 하지만 형식적인 예의 절차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제 성의를 표시를 하는 거고. 안녕하세요. 한일TV의 의정부 한일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제 친구가 네. 어떤 이제 무당 선생님한테 점사를 보러 갔었는데 네. 그 무당 선생님 나한테 안 오고 네. 네. 무당 선생님이 네. 너 이대로 가다가는 네. 재수 없어질지도 모르니까 좀 무리한 점사비를 요구를 하셨대요. 그래서 친구가 좀 찜찜해서 그 점사비를 다 내고 왔다고 하는데 점사비를 좀 무리하게 받는 선생님들이 좀 있으시긴 있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점사비보다 더 훨씬 부르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네. 이게 왜 있는 건지 이런 일이 왜 생기는 점사비를 건지. 진짜 안 내면 재수가 없느냐? 네.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건 없어요. 점사비를 뭐 제대로 내지 않는다 해서 그 사람이 뭐 3년 동안 재수가 없다든지 뭐 애기 붓는다든지. 근데 흔히들 오해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무속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매스컴에서 이제 비추어지는 것만 보더라도 항상 남양 특집, 무서운 이야기 뭐 그런 데 항상 비춰지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기도를 통해서 느껴 나가고 있는 무속은 그렇게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속인들은 누군가를 저주를 하거나 안 좋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들이 아니라 더 이렇게 활인업이라고 하죠. 도와주고 잘 풀리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뭐 그렇게 안 했다고 해서 뭐 재수가 없다고 하나. 이제 복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공짜로 이렇게 점사를 보면은 점사가 안 나온다. 그래서 꼭 복채를 줘야지만이 조상청에서 공수를 준다라고 하시는데 복채 안 없어도요 점사 나와요. 점사 나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무속인은요 우리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제 불가에서 육신통이라고 하는 것처럼 뭐 멀리 보거나 뭐 사람의 마음을 깨뜨거나 뭐 그렇게 하는 이제 그런 경지도 있어요. 수행을 통해서. 근데 무속인들은 사실상 수행을 통해서 탄생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내림을 통해서 몸주 신령님들을 모시고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그냥 껍데기예요. 신의 원력을 이렇게 그 내방자한테 가게끔 하는 그런 문의 역할밖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뛰어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은 점사를 보고 뭔가 행위를 한다는 거는 무속인들이 모시고 있는 조상님들의 그런 기운을 온전히 이렇게 발휘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예의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신령님들한테 제가 이러한 자손이 왔으니까 한마디 공수를 청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그 내방자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요 복채 없어도 상담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족도 그냥 드릴 때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뭐 우리 PD분이 아시는 분 언니라고 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그때 며칠 전에. 네, 네. 그분도 사실상 그냥 제가 진짜 10,000원만 딱 받고 실제로 거의 100만 원에 호가하는 부적을 그냥 비방을 드렸어요. 굉장히 좀 이렇게 자세한 내용 언급하기는 힘들지만 터를 제대로 못 잡으셔가지고 그 이제 부동산 가치는 굉장히 높은 터였는데 실제로 텃살이 강한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텃살을 좀 잡아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비방을 해드렸는데 복채 없어도 아무튼 다 행하기는 행해요. 단지 이제 예의와 절차에 따라서 이제 좀 더 이렇게 이 자손을 잘 봐주십시오 하는 그런 거고 그리고 좀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점사를 봐준다거나 초를 켜준다거나 무속인들이 행위를 한다는 거는요 어디까지나 부업이에요. 부업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본업은 뭐냐 우리 집안의 가세를 업장을 닦아내고 그쵸? 어떻게 보면 업장이란 건 뭐냐면은
집안이 쌓아놓은 그런 이제 안 좋은 기운. 한마디로 저는 똥을 치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똥을 치우는 사람이에요, 무속인은. 우리 집안의 똥을 치워가지고, 우리 형제, 부모, 형제, 자식들이 잘 되게끔 하는 게 본업이에요. 내 걸 내가 치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요령이 생기다 보니까 남의 것도 같이 치워준다라는 개념이에요. 부업이에요, 부업.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부업. 그쵸? 그럼 본업을 중요시하고 시간 날 때 부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업장을 받는 거죠. 점사를 보거나 초를 켜주거나 하는 거는 힘든 게 있으니까 그 업장을 그냥 나한테 주시고 당신은 사회생활 하세요 하면서 제가 이제 닦아 나가는 게 같이 닦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위해서 돈을 받는 거예요. 업장을 받으면서 같이 돈도 받는 거죠. 그래서 부속인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돈을 많이 번다라는 거는 나중에 결국에는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선생님 나이가 들었을 때 닦아내야 될 업장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씩 이제 선생님들이 돈 자랑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 법당도 되게 으리으리하게 하고 막 내가 잘 나간다라는 거를 과시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뭐 좋은 외제차 타고. 저는 진짜 그건 아니라고 봐요. 항상 절제해야 되고 물질적인 거는 있더라도 항상 나중에 남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고 내가 있더라도 잠시 나를 거쳐 지나가는 것뿐이지 그렇게 재물을 써야지 그거를 그렇게 한다는 건 일단 옳지 않다라는 거는 뭐 각자의 소신이 있겠지만 제 소신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말년에 이렇게 선생님들을 보면은 이런 업장들이 한순간 가세가 기울어지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특히나 건강수로. 그래서 무속인 선생님들이 항상 말년에 암이나 투병 생활을 많이 하세요. 이거는 저도 실적을 많이 받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형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속인이라고 하는 존재의 선생님들이 금전적인 욕심을 많이 부리는 거는 좋지가 않죠. 그러면 네. 이제 복채와 네. 점사는 네. 크게 상관이 없는 거네요? 크게 상관은 없지만 네. 그 어느 정도 예의와 형식적인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무속인들도 하기 위해서 적당히 받는 거죠. 근데 그거에 있어가지고 뭐 안 주면 재수가 없다 뭐 그런 거는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자 오늘은 이제 복채와 신점과의 연관관계를 알아봤는데요. 크게 따지고 보면 큰 개연성 없습니다. 이제 하지만 형식적인 예의, 절차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제 성의를 표시를 하는 거고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만큼만 드리면 되는 거고 너무 무리하게 점사비나 기타 행위에 대한 비용을 강요를 하신다면은 그거는 그냥 그 자리에서 거부를 하시고 본인의 마음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표시를 하면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셔가지고 주변에 많은 선생님들한테 고민과 걱정거리를 덜어낼 수 있는 좋은 상담 진행하시기를 하늘도령도 열심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